진짜 짜증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누가 보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혼자 막 혼잣말하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림으로 촬영을 왔습니다. 한림에 굉장히 맛있는 일본식 타코야키 야키소바가 있다 그래서 야, 달려왔는데요. 앞에 놓여 있는 음식들 보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연성님 혹시 네. 오늘은 몸무게 안 되세요? 아, 몸무게를 너무 많이 재도 그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0칼로리.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냥. 아, 비주얼 좋은데요. 타코야키, 네. 맛있죠. 가스오부 씨가 살아있네요. 앞에 놓여 있는 그렇죠. 게 타코야키. 이 위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꿍뚱꿍뚱뚱뚱뚱뚱 움직이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잖아요. 요거를 자 먹어볼게요. 아니 근데 타코야키 크기도 굉장히 커 보여요. 여러분들 이 타코야키 먹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뜨거운 열을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 입안에 될 수가 있다는 거. 아우 문어가 어우 통으로 그냥 와 5,000원도 안 하는 한 알에 5,000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 돌문어가 들어있어요. 돌문어 제주 돌문어. 제주도 돌문어. 아하 야. 그리고 이런 저런 철판에 이렇게 굽는 것들은 반죽이 제일 중요해. 그렇지. 근데 이 반죽이 우리 사장님께서 마를 넣었어. 마 마가 들어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더 부드러움이 더 충폭된 것 같아. 문어의 식감은 방해를 안 해. 굉장히 크리미해. 이 느낌이 마의 느낌이야. 아, 마. 아우, 이건 뭐죠? 명란 치즈. 이번에는 명란 타코야키. 아. 명란의 향이 확 올라오면서 치즈의 또 짭짤함이 또 이게 뒤에서 탁 받쳐주네요. 배도 꼭. 뭐가 또 톡톡 터져. 명란이 그렇게 막 톡톡 터지는 건 아닌데. 이거 보니까 이 명란 소스에 또 식감을 또 더하기 위해서 날치알. 날치알 그 톡톡톡 터지는 거 재밌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치즈가 그 풍미가 좀 이렇게 좀 이게 그라나다 치즈를 이렇게 쫙 올려놔서 아 식감 너무 좋다. 이건 소바인가요? 아 이건 또 소바. 네 맛있죠. 네 다음은 야끼소바. 또 이런 거 이런 거 또 계란이 또 이렇게 후라이가 딱 올라간. 저게 이제 볶은 우동이죠. 위에 고기가 또 잔뜩 올라가서 채소와 함께 이렇게 계란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걸 한 입에 먹는단 말이야. 저게 한 입에 들어가요? 이 먹방 프로그램은 아무나 못 하겠어요. 이렇게 네. 딱 색깔 비주얼이. 아유, 저 무슨 간장에나 볶았나? 응? 아유, 너 달달하게 생겨가지고 저게 무슨 맛이 나겠어?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시죠? 이게 또 매콤한 맛도 있고, 응? 각종 숙주나물, 그리고 양배추, 당근 할 것 없이 채소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채소들을 다 구웠어. 분량도 엄청납니다. 멋있습니다, 이게. 얼리 면치기. 어쨌든 모든 음식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살 안 쪄. 아니 좀 물이라도 좀 드시면서 음료수라도 드시는 게 낫지 않나. 한림에서 먹는 일본 음식 오늘도 대성공입니다.
네,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한 달 먹은 술 해장을 왔어요. 해장국집입니다. 이게, 어우, 이게 아까 소머리 해장국이라고 했나요? 네네. 아. 자, 해장국. 아, 일본 해장국. 야, 이거 보세요. 이 건더기가, 어이구, 어이구. 안에 당면, 뭐 그냥 얼핏 봐도 이런 얼갈이 배추에 해장국은 콧물이죠. 어휴, 야. 말을 안 하고 소리만 내. 말을 해야 되는데. 아, 어제 술 안 먹었는데. 아, 한 다섯 숟가락을 그냥 연속으로 먹게 되네. 이게 이런 다대기라는 게 이게 또 어정쩡하게 숙성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고춧가루가 막 날려. 그래서 막 까끌까끌하게 입안에 맴돌아, 이 국물이. 그런데 국물이 깔끔해. 그리고 선지. 선지 먹어야지. 선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선지 굉장히 몸에 좋은 거예요. 잠시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식감이 우리가 생선 그 애 있죠, 간. 생선 간을 이렇게 익혔을 때 먹는 그런 느낌. 약간 부들부들하면서 씹는 맛도 살짝 있는데 딱 치아에 닿는 순간 포르륵 포르륵 으깨져. 이거는 정말 푸딩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푸딩보다는 약간 씹는 맛이 있어서 포르륵 입안에 다 퍼지는데 그냥 목으로 팍 넘어가. 어머? 설명이 예술이네. 설명이 예술이야. 이거는 소머리 해장국이 아니고 선지 해장국이네. 선지를 추가해서 먹어야겠구만. 선지 추가 얼마야? 에? 그냥 들어요? 아이고, 얘기하면 우리 그냥 들어요. 사장님네, 우리 그냥 들어요. 아, 진짜 저 말 믿고 선지 꼭 추가해서 드세요. 너무 많이 주려는 하지 맙소서 해. 와, 머릿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머릿고기가 또 나 이 부분 너무 좋더라. 이렇게. 기계도 아닌 것이 이렇게 약간 콜라겐이 그냥 잔뜩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연골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렇게 살코기랑 이거는 또 어느 부위일까? 요런 부위나 뭐 이런 사태 같은 뭐 요런 부위 뭐 이게 보니까 한 가지 부위만 이렇게 다 썰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먹어볼게요. 식감이 있어서 좋네. 난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싹 없어져 버릴 줄 알았어요. 소머리 술기라. 쫄깃쫄깃해. 그리고 이게 또 오래 보관하거나 이렇게 좀 약간 냉동이 오래되거나 이러면 좀 냄새가 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한우. 소를 많이 잡진 않아요. 제주도에서. 이게 도축이 많진 않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제주도에 몇 안 되는 소머리를 모두 다 공수해온다. 이거 못 구해온다? 장사 안 해볼지. 맞죠, 사장님? 네. 아이고, 수입, 아이고, 네, 하는 거. 아, 수입 절대 안 써. 그래서 냄새 날 일이 없다. 제주 한우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이 밥이랑 안에 있는 재료들이랑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아이고. 너무 맛있게 먹는다. 와. 와. 야, 천지 좀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도 보면 고기가 잔뜩 들어있어. 야, 이 당면 봐.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젓가락으로 국수 먹듯이 먹어야겠다. 아, 저 당면 기분 좋아. 오메! 여러분, 한 입. 아, 선배님, 김성훈 선배님, 지금부 선배님. 아. 자, 먹을게요. 와, 왜? 아, 야, 걸리지. 이야. 와, 저기 한 입에 들어가네. 아, 우리 김성훈 선배님이 저보고 쩝쩝 대면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맛있으면 쩝쩝 대시는 걸 어떡해. 저런 얘기 됐어요? 예전에 했었죠. 이런 거는 이런 반찬이 필요하지. 이런 창란젓. 크, 창란젓. 여기 이것도 젓갈 굉장히 유명해, 여기. 아, 이거 사가고 싶을 정도야.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또 먹어줘야.
아유. 창란젓은 여기다 먹는 거구만. 야, 이거죠, 이거. 이게 지금 소머리 수육이 다른 데 가면 뭐 2만 5천 원, 3만 원 돈 이렇게 하는데 2만 원도 안 합니다. 2만 원도 안 해. 너무 좋아. 소머리에, 우설에, 아, 너무 부들부들. 이거 진짜죠, 진짜. 와. 아, 저게 제주 한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이건 잼이네, 이제는. 아우, 아우. 뭐 입안이 막 떡떡 붓고 그냥 막, 응? 아우. 입술도 막 붙으려고 그러네. 와. 육향이 나는 젤리. 와, 이 뭐야? 이게 또 한 점씩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다 두세 점씩 이렇게 다 먹어. 여러분, 저만 이렇게 먹어서 어떡해요? 응? 야, 걸렸어. 아유. 아, 너무 부드러워. 푸짐이야. 오늘 정말 좋은 식재료로 만든 해장국. 너무 푸짐하게 보양을 한 느낌입니다. 아, 그냥 몸이 개운합니다. 이게 해장국이지. 하하!